안녕. 어떻게 해야 좀잘 볼까? 안녕하세요, 다원입니다. 상혁이에요. 면도. 많이 보고 싶었어. 저도요. 삐뚤어졌네. 오늘 뭐 했냐고? 저는요, 오늘은요 오늘은 일단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났어요. 늦게 일어나서 원래는 이제 12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러 가려고 했는데 1시에 운동을 하게 됐고요. 운동하고 와서 간단하게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어요. 그것들을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운동을 가기 전에 한 1시간 전에 밥을 먹었어요. 간단하게 밥 먹었고 그러고 이제 저녁 운동을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공교롭게 지금이 31일 제가 2일날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케줄을 때문에 네, 못 가게 됐어요. 집은 그래서 제가 지금 혼자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딱히 할 게 없어서 뭔가 되게 막 여유로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할 거 하다 보니까 또 하루가 후딱 가고 뭐 좀 청소하다 보니까 하루가 또 금방 지나가고 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막 되게 여유 있고 그러진 않고 오히려 집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할 게 되게 많고 오히려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도 많이 다 왜 이러시는 거죠? 제 댓글을 못 보겠어요. 아 자꾸 너무 네 저 너무 내가 뭘 부끄러워하는지 다 아는데 그래 어쨌든 장모님이 사위 기다린다고 저녁에 갈게. 이 각도가 조금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사실 얼굴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해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주신 거 네, 집에 잘 갖다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먹고 이거 제가 먹어본 적은 없는데 먹었나? 왜 콘서트 때 챙겨주신 거 다 제가 잠깐만 기다려봐요. 제가 다 챙겨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직 못 가겠어서 이거 그 고구마만 제가 뺐어요. 그 고구마는 운동 끝나고 뭐 프로틴이랑 바로 먹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다 챙겨놨어. 이거는 못 먹겠더라고. 소중해 이거는. 이게 챙겨왔어. 이거는 제가 제 이름이 써 있는 거를 버려야 할 때 되게 마음 아파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봉투나
뭐 스티로폼 박스가 됐건 그거를 버릴 때 사실 마음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거는 뭐 자리도 많이 안 차지하고 뭐 보관을 했을 때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 이거는 보관을 잘하고 있어요. 다 맛은 봤어요. 뭐 이제 한두 개씩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멤버들이 다 먹은 거에서 제가 조금씩 뺏어 먹고 했는데 어쨌든 감사하게 잘 먹고 콘서트 열심히 했어요. 되게 맛있던데요? 하나만 주라고? 오면은 줄게요. 여기 너무 많아, 지금. 배 도라지 스틱. 너무 괜히 광고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랬고요. 내가 보고 싶었다고? 세뱃돈 주세요, 여러분. 제가 면도를 못해가지고 이해해주세요. 필터를 좀 해볼까? 필터를 끼면 좀 덜하려나?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가? 너무 별론데? 보자. 여기 있다. 내추럴. 너무 별론데? 제가 이런 걸잘 못해가지고. 이게 그나마 좀이 톤과 전체적으로 맞나? 아니야, 하지마. 찾아만 봐보자. 이거 괜찮은데? 필터 하지 마.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저 운전 잘 못하는데요? 운전 잘 못하고요. 그리고 내가 뭘 잘하지? 저는 노래를 좀잘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와서 말하는 콘서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할수 있는 얘기가 사실 제 얘기밖에 없지만, 저는 콘서트 때, 여러분 오해하시는데 제 첫째 날에 누가 또 패배자죠? 제가 패배자. 패배자 맞나? 근데 제가 그게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진짜 틀린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걸 이제 우리 상혁이가 또 쓰레자라고 해줬어. 그때 센스 있어 하셨는데 제가 진짜 틀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얼굴이 좀 빨개지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러고 와서 제가 인성이 형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형 내가 너 미쳤나 봐. 내또또 거길 틀렸어. 이러면서 제가 그한번 틀리면 거기 계속 틀려요. 안무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번딱 틀리면 뭐라 해야 되죠? 이 연습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자신감이 그쯤 되면 이제 없어진다 해야 되나? 예. 네. 하여튼 뭐 그랬어요. 난 그게 너무 그리고 또뭐 있지? 아,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말할 건좀 아닌 것 같은데 그 돌출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라 해야 되죠, 그거? PA라 그러면 모르시죠? 하여튼 돌출로 가면 인이어를 좀 최대한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잘안 들리더라고, 돌출로 가면 음악이.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나 무조건 다 라이브로 하고 싶다고. 근데 아 이게 하고 있는데 잘안 들렸어.
인이어가. 그래서 항상 나가면 좀더 사운드를 키우거나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돌출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무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았는데, 그리고 또뭐 있지? 어제 뭘 배워요? PA를 안다고? 그거 어떻게 알아? 아, 전문가 다 됐네.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아, 뭐 나보다 잘하네. 귀여워. 그리고 또뭐 있을까요? 아, 여러분, 저 마이크를 사게 되면 하나 하고 싶은데 무슨 색으로 하면 좋을까요? 뭔가 내 마이크가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몇년 동안. 뭐로 하면 좋을지 사실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보단 많이 왔다며. 뭐 그거야, 뭐 사실 뭐 두말할 필요가. 아, 장난이고요. 많이 와주셨던 것 같아요. 네, 팬분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SF9의 팬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누구 최, 누구 뭐 차에 뭐 이런 거 없이 다 같이 즐길 수 있었던 분위기여서 전 너무 좋았어요. 제가 콘서트 때 이틀째, 3일째 조금 살이 쪘었던 것 같아요. 첫째 날에도 그렇고, 왜냐면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챙겨주셔서 계속 먹었어요, 저. 저 홍삼 막세팩 먹었어요, 여러분. 방송 끝나고 운동 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원 행님들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조금 통통했습니다, 그때. 물론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진짜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제가 맨날 인증샷도 찍었잖아요, 집에 와서 먹는 거. 진짜 제거 하나만 갖고 왔는데도 막 이만큼이 돼요. 그래서 야, 근데 이거, 그러니까 이 성의도 물론 성의지만 이게 맛있어서 못 버리겠더라고. 그래서 다 먹고 잤어. 먹고 이제 막 다음날 돼가지고 라이브도 이제 막 힘들어. 근데도 저는 해냈죠. 배가 나와야 살이 찐 거라고요? 사진은 그거는 그냥 이제 팬들이 예쁘게 만져주니까 그런 거고. 아, 운동은 열심히 했죠, 항상. 근데 원래, 맞아요, 몸이 두꺼워지긴 했죠. 네. 그 원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뭔가, 근데 뭔가 사실은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뭔가 제가 그 기대를, 어쨌든 여러분 정말 많은 시간과,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투자하셔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제가 그거를 충족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공연 때 사실 준비가 아무것도 안돼 있었어요. 정말 그 효과라던가 그 음악에서 음악도 준비가 안 됐었고, 환경도 준비가 안 됐었고, 의상도 심지어 준비가 안 됐었는데, 그걸 이제 첫째 날 때는 사실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첫째 날만 오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날에 오후 공연부터는 준비가 완벽하게 돼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련된 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서 사실 가능했던 거고, 그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더 보람을 느끼셨을 거예요, 저 포함해서. 그래도 제일 중요했던 건 저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컨디션 조절을 굉장히 잘하려고 했는데, 노력은 많이 했는데. 솔로 무대는 사실, 네. 제가 그래서 좀 아쉬워서 러프 버전을 녹음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걸 조만간 제가 들려드릴 수 있으면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프레스 몇 키로 줄까요? 무슨 말이지? 배터리가 없다. 아, 20%면은 그래도 좀 하겠죠? 뻔뻔하게. 피방에서 게임하다 말고 브이앱을 본다고? PC방이세요? 포토에세이는 여러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든 게제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만관부. 그리고 새복만. 그 얘기했어요. 동생한테. 그, 야, 나 오랜만에 검도복 입었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 왜냐면 제가 태어나서 처음 하고 싶었던 그런 뭔가 한 가지였으니까 굉장히 저는 뜻깊었어요. 검도복을 입었던 것도 좋았고. 뭔가 사실은 되게 별거 아닐 수 있잖아요. 사진 찍는 거 그냥.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만족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제가 만족해야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좀 있어요. 얼굴이 반쪽이 됐다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머리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머리를 제가 운동을 하고 와서 좀 엉망이라서 아까 그때가 그리고 유난히 좀더 말랐었을 때예요. 왜냐면 이제 제가 살이 많이 빠졌을 때라서 여러분들은 더 예쁘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처음 좋아하면 보셔야 될 거예요. 아, 이게 되게 애매한데. 뭘 무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관심을 끌게 된 시발점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것부터 이제 차근차근 이제 밟아 나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춤을 잘 추는 사람이면 이제 그 사람의, 댄스 커버나 뭐 아니면 이제 커리어그라피 안무 영상. 근데 이거 자체가 이퀄 무대인데. 그 사람의 능력치를 보고 또그 사람의 그런 멤버에 관한 관계성도 이렇게 또 보면서 그런 맛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좋아하시면 보시면 어떨까. 저를 보고 뿅 가셨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땐 저는 좀 많아요. 보실 수 있는 거. 저는 유튜브 그 뭐냐 그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M2에서 했었던 거 우다다다도 있고요. 노래 커버는 많이 하진 못했는데 퀄리티가 좋고요. 그리고 운동을 좀 잘하고요, 저는. 연기는 이제 막 시작해서 사실 네 만족을 못 드릴 순 있지만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정도. 가오나시요. 그것도 있어요. 가오나시도 있고요. 저는 욘두 분장도 했었고요. 근데 이거 이 옛날 사진을 제가 봤긴 했는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 몇 개 있네요. 이따가 인스타 스토리에 올릴게요. 윤두 분장을 제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 브이앱은 맞아요. 그것도 했었어요. 또 운동하는 멤버가 되게 많아요, 팀에. 그 각자 장단점도 다르고 하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팬들을 진짜 좋아합니다. 네, 뭐 어딜 가나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저희가 뭔가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헬스 브이앱을 하는 게 약간 처음에는 그냥 시간이 심심하기도 하고 혼자 운동을 하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혼자 하고 싶은 날도 있고 뭔가 좀 떠들면서 하고 싶은 날도 있고 그런데 그냥 뭔가 어느 순간 이제 뭔가 그런 부분들이 동기부여가 되는 게 저는 좋았어요. 뭘 눈물이 납니까 갑자기? 저는 떡국 안 먹었어요. 떡국 말고 아까 뭐 먹었냐면 그 잠시만요. 노래 좀 바꿀게요. 저는 그 닭가슴살 소세지 닭가슴살 핫도그랑 닭가슴살이랑 그리고 닭가슴살 치즈볼 먹었어요. 갈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근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여러분. 오늘 원래 동생이랑 밥을 좀 나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었어요. 닭가슴살에 지분 있냐고요? 오디션을 보겠다고요? 갑자기요? 나 좀 서운하다고요? 왜요? 우리 댓글이 뭐야? 상혁이 바본데 내가 서운해? 나한테? 왜? 올려봐. 왜? 내가 한번 읽어볼게. 왜? 저 향수요? 향수 그때 한번 보여드렸는데 바람피로 왔다고요?
어딨어? 올렸나? 응, 왜 서운해요? 이런데 막 엄청 장문으로 오는 거 아니야? 나 요즘에 뭐 잘못했나? 타지는 바람 못 피는데 저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땐 제일 먼저 이제 V앱 다른 분들 키시면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 예전에 그 광고했었던 것도 많이 갑자기 많이 올라갔어. 어디 혹시 올렸나? 뭐 어쨌든 네, 제가 너무 지금 많아서 못 읽을 수도 있는데 너무 뭐야 지금 광고하네? 웨이 프로틴 아이솔레이트 근육 증가. 근육 증가 좋은 맛 맛있는 유청 단백질 브랜드 골드 스탠다드. 유청 단백은 사실 전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 얼마나 정제가 잘 됐고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이런 거에 넘어가네 내가. 나는 그런 생각해. 이게 가끔은 이제 돌고 도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뭐 옛날에 정말 오래됐던 팬들이 막 가끔씩 오고 이런 거 보면 나는 그걸로 이제 뭐 서운하다면 서운할 수 있었던 감정들이 싹다 이렇게 녹듯이 사라져서. 아니, 광고 얘기를 그게 아니라 옛날에 그 바디 뭐냐 이거 뭐냐 바디미스트 할때 했던 것도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저는 향수에 그렇게 막 그런 건 없고요, 사실. 그냥 나쁜 냄새만 나지 않 말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제일 처음 인사한 멤버는 이제 그거였어요. 그 어제 그 단톡방에 이제 새해 복 많이 받고 예, 다들 이렇게 잘하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남친 있는데 오빠한테 질투하니까 설득해줘요. 남친이 오빠랑 동갑이니까 친구가 되면 괜찮대요. 이거는 근데 사실 나 같아도 좀 질투할 것 같긴 한데. 궁금하신 거 이제 뭐 없으세요, 여러분? 저 이제 슬슬 가보려고 하는데 닭가슴살 브랜드는 바꿨어요. 같은 브랜드인데 스팀 닭가슴살로 바꿨어요. 요즘에는 닭가슴살을 옆자리 비웠다고 내거그 뭐냐 닭가슴살보다는 그냥 영양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뭐 소고기가 될 수도 있고 생선이 될 수도 있고 뭐 양고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막 닭가슴살에 막 이렇게 잡혀서 막 네, 제 한계를 시험하진 않습니다. 마콘테 텐텐을 여러분 제가 사놨거든요. 근데 제가 순간 너무 심취해서 그래서 제가 깜빡했다라는 게 있었어요.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거 제가 그냥 매니저 형 드렸습니다. 더 건강해지시라고. 그 대신 여러분들은 첫 번째랑 두 번째 공연 때못 보신 거 많이 보셨잖아요. 엄청 서운해하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분들은. 아, 미안해요. 아, 진짜 미안합니다. 텐텐은 진짜 살았는데, 아, 텐텐 그리고 2만 원이에요. 엄청 비싸죠, 여러분. 아니, 2만 원 4개면은 8만 원이야. 엄청 비싸. 2만 원 집 팔아서 샀어? 집은 안 팔고 집에 이제 한평반 정도, 한 평에 반, 이제 반평 정도 팔아서 샀어요. 팬아트 공카에 올리면 나 마음에 들면 그걸로 바꿀래. 아, 뭐야? 이거는. 아니, 갑자기 뭐. 아니, 나. 아, 왜 이런 걸 보내줘? 아, 내가 사진 보내달라니까. 어, 나 이런 걸 보내주네? 여러분, 이거, 아, 이거 수위가 미쳤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내주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이거는 이거 제가 지금 확대해서 그렇지. 와 배가 왜 이렇게 너무 싫은데? 아, 여러분 제가 확대를 해서 그렇지 수위가 미쳤다니까요? 이게 지금 끝까지 있어요 여러분. 와 이거 봐요. 팔 봐요. 팔 무슨 소세지야 뭐야. 아 팔이 무슨 이렇게 땡땡동 이렇게 돼있어. 아 이때 손가락 좀 늘려주지 좀. 아 진짜 아유 진짜 아 진짜 어쨌든 노래나 하나 듣고 마무리해볼까? 여러분 이거 받은 거는 어디에 풀지 마세요. 부탁할게요. 알았죠? 아 이게 차단돼 있구나. 아이 진짜 이상한 거네. 마지막 노래입니다. 아니 제가 천천히 풀게요 여러분. 항상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제가 짠 거 제스처. 착착착 빛이 조명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 준비 취해서 쭉쭉쭉쭉쭉쭉뚱 뚱뚱뚱. 일단 세 번째 든 넘버 넘버 호 이거 저예요 여러분. 호 둥둥둥둥둥둥둥둥 탁탁탁탁 둘 일어나 일어나 빠져 그리고 빠져있어요. 빠져서 이제 막 떠들어요. 야 오늘 밥 뭐 먹지? 아 나 콘소메이징 너무 먹고 싶어. 아 맨날 그것만 먹어? 이러면 저도 이제 야 니가 뭔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 가자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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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다시 들어가서 아무렇지 않게 태양이 앞에서 이제 애들이 No way. 어쨌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재윤이 형이 사형 가야돼 가야돼 아 그럼 뭐 내가 알아서 갈게. 한 번 더 제가 호우 뭐지? 여긴 다 같이 빠져요. 이거 제가 실제로 연습할 때 콘소메이징을 한번 시켜서 먹으면서 했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 젓가락으로 이제 연습할 때는 빨리빨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 순살로 최애 파트. 아, 너무 멋있어요. 와, 진짜 외국 노래 같아. 여기가 잘 돼야 여러분 여기가 잘 돼야 그날 콘서트가 잘 된다라는 그게 있었어요. 왜냐면 두 번째 노래니까 여기를 잘 딱 부셔야
오늘 콘서트 잘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스페이스 하자. 스페이스에서 봐. 이제 그 걸어놔 스페이스. 나 들어갈게. 바로 들어가면 들키니까 한 20명 때쯤에 들어가야겠다. 안녕.